메이저리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차이나 드롬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영어 기사로 야구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야구 전문 기자인 리처드 골드스타인이 쓴 Lou Brock, Baseball Hall of Famer known for stealing bases, dies at 81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루 브록이라는 사람이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쉼표 사이에 있는 내용이죠. 브록이라는 사람이 스틸링 베이시스로 알려진 홀 오브 페이머라는 건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편을 보신 분이면 스틸링 베이시스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스톨른 베이시스는 도루, 약자로 SB라고 쓴다고 했죠. 당연히 저 스틸링 베이시스는 룰을 훔치는 일, 도루를 뜻합니다. 브록이라는 사람이 도루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홀 오브 페임은 무엇일까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데요. 은퇴한 선수 중 아주 훌륭했던 선수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은퇴한 선수를 대상으로 야구 전문 기자들이 매년 투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75% 이상을 얻으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건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루로 유명했고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간 루 브록이라는 선수가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죠. Lou Brock, the St. Louis Cardinals Hall of Fame outfielder who became the greatest base stealer the major leagues had ever known when he eclipsed the single season and career records for steals in a career spanning two decades. Died on Sunday. He was 81.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머리와 꼬리만 떼면 루 브록 다이드 온 선데이입니다. 중간의 쉼표들은 브록이라는 선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문장 형식에 익숙해지면 스포츠 기사 읽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서 본 홀 오브 페임이라는 옆에 아웃필더가 있죠. 야구에서 수비 포지션은 투수를 포함해서 9개입니다.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 중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내야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외야수라고 합니다. 브록이 바로 외야수였죠.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1편에서 봤던 브레이크와 비슷한 느낌이죠. 일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처럼 어떤 것의 빛을 잃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브록이 20여 년을 뛰면서 단일 시즌과 통산 도루 기록을 깼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클립스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Brock's 118 stolen bases in 1974 eclipsed Maury Wills' single season record of 104. Set in 1962, and his 938 career steals broke Ty Cobb's mark of 892. 1974년 브록의 118 도루가 모리 윌스의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인 104개를 이클립스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새 기록을 세운다는 동사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윌스의 기록이 1962년에 작성됐다며 쓰인 셋. 브록의 통산 938개의 도루가 타이 콥의 892개를 깼다며 쓰인 브레이크가 있죠. 영어에서는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로 바꿔가며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브록의 사인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In 2017, Brock began receiving treatment for multiple myeloma, a type of blood cancer. His left leg was amputated in 2015 as a result of a diabetes-related infection. 야구 기사에는 의학 용어들이 종종 나오죠. 여기 나온 마이엘로마 같은 말은 그냥 보일 때나 검색해서 보고 까먹는 말입니다. 골수종이라는 뜻인데요. 질병 앞에 멀티플 같은 말이 나오면 다발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정말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이 있죠. 그 다음에 amputate라는 말이 있는데요. 절단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절단이 아니라 수술에서 절단하는 의미로 쓰이죠. 마지막에 diabetes가 있는데 좀 익숙하실 겁니다. 당뇨병이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2017년에 브록은 혈액암을 일종인 다발성 골육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당뇨 관련 감염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생전에 수많은 도루를 하며 다리로 먹고 살았던 선수가 그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번엔 선수 간의 교환에 쓰이는 말들을 봅시다. On June 15th, 1964, a floundering Cardinals team traded one of the National League's leading pitchers for an outfielder who had failed to live up to his promise. 거래, 무역을 뜻하는 트레이드는 스포츠계에서는 선수들을 교환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보통은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데요. 여기에 현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신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지명권이 포함되기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카디널스라는 팀이 내셔널리그의 최고 투수 중 한 명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하고 외야수 한 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표현인 live up to는 기대에 부응한다는 뜻인데요. fail 했으니 저 외야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투수와 외야수가 누구인지는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at deal, sending the right-hander Ernie Brolio to the Chicago Cubs for Brock as the centerpiece of a six-player swap, became one of the most one-sided trades in baseball history, but hardly in the way that many envisioned. 세인트루이스가 오른손잡이 투수 어니 브로글리오를 시카고 컵스로 보내고 브록을 데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dea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빅딜이라고 할 때의 그 딜입니다. 야구에서는 트레이드와 같은 계약건들을 딜로 표현하곤 하죠. Six player swap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swap도 트레이드처럼 교환의 의미로 쓰입니다. Six player는 저 트레이드에 포함된 선수가 총 6명이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는 브록을 포함해 3명의 선수가 컵스로 갔고 컵스에서는 브로글리오를 포함해 3명의 선수를 보내서 총 6명이 이 트레이드에 포함된 것입니다. One-sided는 한쪽으로 치우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때 원사이드한 경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트레이드할 때는 서로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죠. 브록의 트레이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원사이드 딜이었습니다. 과연 어째서 원사이드한 트레이드였을까요? 브록의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